안녕하세요. 박사봉 TV 박사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봉 TV 안주입니다. 자, 오늘은 뭘 배워볼 거냐면요. 오늘은 기초크, 기본적인 기초크를 한번 디테일하게 배워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응용해서 응용 테크닉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크인데요. 기초크를 제대로 아셔야 이제 다른 기술을 배울 수 있겠죠? 자, 우선 클로즈가 돼서 이제 기초크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선은 마주본 손의 깃 있죠? 요 깃을 이렇게 열어줄 거예요. 열어주고, 이 반대 손이 상대방의 깃을 뒤로 깊숙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타고 들어갈 거예요. 그때 요 손이 아래로 내리면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게 딱 등 뒤로 여기 목 뒤로 타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손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보이게 가면은 안 좋으니까 이 약간 숨겨서 밑으로 들어가시면은 상대방 시야에서 조금 안 보이게 반대쪽 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손등이 위로 올라오게 쭉 들어가서 잡아주시면 돼요, 깃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이제 손 모양이 이런 식으로, 손등이 이런 식으로 가면 초크가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 모양을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서 저의 이 부분이 상대방의 경동맥에 딱 꽂힐 수 있도록, 요 부분이 경동맥이 딱 꽂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이게 이렇게 되면 초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힘을 주실 때 이런 식으로 안으로 모아서 그 다음에 제 몸 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셔야 돼요. 자, 집어넣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당길 때는 손을 안쪽으로 힘을 주면서, 안쪽으로 힘을 주면서, 그 다음에 고개를 상대방 쪽에 붙여주셔야 되는데, 자, 손이 이렇게 겹쳐져 있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은 이 손이 위에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손 당기면서 제 위에 있는 손 쪽에다가 붙여주시면서 안아주시면 그대로 탭이 나옵니다. 다시요. 하나, 둘, 모아주고 이렇게 하면 탭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손이 들어가고 두 번째 손이 이제 아래로 들어갈 건데 상대방이 이렇게 좀 눈치를 채면은 방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2타로 이쪽이 아니라 손이 위로, 여기 도복이 어깨 라인 쪽에 이렇게 좀 초크하라고 뭉쳐져 있는 이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잡아서 팔꿈치로 상대방의 턱을 밀어내면서 딱 잡아서 똑같이 이번에 이 손이 위에 있죠? 머리를 이쪽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를 드는 게 아니고 몸 안쪽. 안쪽으로 딱 당겨서 몸의 힘으로 초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막히면 위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초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 초크를 이제 배워보셨는데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요걸 활용해서 한번 응용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암바를 가르쳐 드린 적 있죠? 여기서 변형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자, 똑같이 손, 팔꿈치를 잡아서 암바를 할 건데, 여기 손목 잡은 손이 손목이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 잡을 거예요. 기술.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하나, 여기 잡았던 손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골반, 왼발이 골반을 상대방 밟아서 공간 없애고, 이렇게 틀어서 암바를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암바가 제대로 되면 그대로 암바를 해서 상대방 탭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이 암바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제 제가 몸을 트는 방향 쪽으로 따라가서 디펜스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제가 몸을 트는 순간 상대방이 다시 이쪽 방향으로 틀면서 저를 원래대로 딱 만들어 놓고, 그때 근데 원래대로 만들 때 이쪽 라인에 목이 열립니다. 그때 이제 팔뚝 잡았던 손을 빼서 여기를 딱 잡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손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몸을 붙이면서 안아주시면 초크가 완성되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하나, 둘, 암바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틀면 열리죠. 그러면 잡아주고 다시 쭉.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 둘, 암바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디펜스 열리죠. 잡아서 쭉. 네, 오늘은 기본 초크와 거기에 대한 응용 동작을 배워봤는데, 마찬가지로 연습이 없으면 따라할 수가 없겠죠? 맞아요. 뭐.
스쿨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만약에 토크를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상대방이 저랑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 공간을 제가 이제 당겨야 되는데 버텨요. 그러면은 여기서 상대방이 공간이 많죠. 그러면 저는 힙을 딱 빼서 골반을 밟아주고 밟아주세요. 그다음에 욕을 밀어내면서 제 몸이 뒤로 쭉 빠지세요. 그래서 제 상체를 딱 세우면서 제 아랫배에다가 상대방 고개를 탁 붙여주시면 완벽하게 뚫립니다. 자, 한번요. 그래서 초크 잡았는데 상대방이 공간 만들어 당겨지지도 않고 제가 딸려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풀어서 골반 밟아주고 밟아주고 밀면서 상대방도 밀지만 제가 더 뒤로 빠지면서 상체를 딱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아랫배 쪽으로 상대방을 쭉 당겨주시면 완벽하게 초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 철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자, 박사복TV의 박사복이었습니다. 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